네, 언제가 될지 이렇게 계속 좀 예측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결정이 된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내 신규 파운드리 공장 반도체 생산 라인 건설 부지를 최종 선정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은 이혜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드디어 결정이 됐습니다. 네. 우리가 기다리던 소식이기도 한데, 삼성이 앞서 메모리 반도체 1위에 이어서 시스템 반도체도 1위를 차지하겠다라는 포부를 내놓은 것이 바로 시스템 반도체 2030 비전이었는데요. 이어서 올해 5월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미국과 한국의 양국, 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첨단 제조 분야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일환으로 미국의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을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것에 대한 결정이 지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귀국을 하죠. 네. 2016년 5월에 2005년 동안 이제 출장을 안 갔었다가 이제 미국 출장기를 마치고 귀국을 하는데 뭐 여러 안이 논의될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파운드리 공장에 대해서 구체안이 나오느냐의 여부였습니다. 그것이 결정 지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성전자가 미국 내 신규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 라인 건설 부지로 텍사스주 테일러시가 결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쯤 착공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2024년 하반기에 이제 생산을 하는 것으로 가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지어진다고 하는데요. 150만 평 규모라고 합니다. 현재 이 파운드리 1공장이 오스틴시에 있죠. 네. 근데 이것의 4배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큰 규모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삼성전자가 여태까지 미국에서 투자를 했던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합니다. 170억 달러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한화로 환산을 하면 20조 2200억 원 규모, 역대 최대급 규모라고 삼성 측이 밝힌 상황이고요. 이번 신규 라인에 이제 첨단 파운드리 공장이 공정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5G나 인공지능, 다양한 분야의 시스템 반도체가 생산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 시스템 반도체 고객에게 이 서비스를 이제 보다 원활하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삼성 입장에서 그 테일러시를 결정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오스틴 그 1공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텍사스주에서 인센티브도 꽤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고민을 해서 정했겠죠. 그런데 말씀해 주셨듯이 오스틴시 그리고 뭐 애리조나주에 있는 구디어라든지 뭐 제네시 카운티 여러 가지 후보지가 검토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시나 오스틴시가 좀 최종적으로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예상이 나왔었는데 네. 그래도 여러 가지 다방면의 고려를 걸쳐서 테일러시가 최종 낙점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말씀해 주셨듯이 오스틴시 공장과 굉장히 근접해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오스틴시 졌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한파 때문에 전력이 좀 그랬었죠. 중지됐었죠. 네. 그때 삼성전자가 한 이때 4천억 원 정도 규모의 그런 손해를 입었었다고 맞아요. 해요. 그래서 네. 이런 리스크를 피하는데 또 오스틴 공장의 인프라는 그대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래서 네. 25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 테일러시를 낙점을 했다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진 것이고요. 두 번째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일단 오스틴 쪽에서는 한 9천억 원 규모로 제시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테일러 쪽과 이제 협상을 하면서 뭐 9월에 이미 삼성 반도체 공장 재산세 90% 이상을 감면해주는 그런 인센티브 혜택에 대해서 이제 제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테일러 독립 교육구도 약 4,400억 원 규모 추가 세금 감면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테일러 쪽부터로 받는 이제 세금 감면 혜택이 20년 동안 한 1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IT 기업들 그리고 유수 대학들도 근접해 있다라는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PC 제조사인 델 본사 그리고 퀄컴 같은 팹리스 업체들 연구소가 여기 소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장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고객은 아니더라도 향후 고객사가 될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삼성전자가 자치단체 정기 기부나 또이 대학들 현장 인턴십 제도 같은 것을 통해서 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법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메타버스 산업도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 이 반도체가 그만큼 수요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굉장히 경쟁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런 신설의 의미는 어떤 1위 TSMC를 좀 추격하는 경향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나름대로 뭔가 경쟁을 만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에코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어쨌든 첫 번째 의미는 반도체 생산 체계를 확실하게 좀 우리가 다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흥, 화성, 평택, 오스틴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테일러까지 삼성전자의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생산 체계를 확실하게 구축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있는 측면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맞습니다. 이 파운드리 부문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현재 TSMC가 1위이죠. 전일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55%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17%로 2위이긴 하나 좀 많이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첨단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파운드리를 강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또 필수적인 선택이었다라고도 볼수 있는 것이 TSMC도 그렇고 이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경쟁사들이죠. 이들이 이미 굉장히 대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TSMC도 애리조나에 이미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인텔도 한두개 공장 정도를 증축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고객사들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나아가 신규 고객사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방미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업체들을 거쳤습니다. 이동통신사 버라이즌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구글까지 가서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 같은 차세대 혁신 분야의 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잠재적인 협력 관계를 다질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들과의 만남으로 좀 부회장이 삼성의 변화를 좀 도전하겠다 이런 포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기대 효과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알다시피 코로나와 한파 상황으로 인해서 생산 라인이 중지가 되면서 반도체 공급난이 좀 심화되는 상황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데서 기대 효과가 있고요. 또 미래 동력을 확보했다, 성장 동력을 갖추게 됐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다양한 신규 첨단 시스템 반도체 수요에 대한 이런 대응 능력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차세대 IT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이 지위를 좀 공고히 할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이 공장 2024년에 가동을 시작하면 직접적인 고용은 한 1,800여 명 정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이것을 포함해서 이제 직간접적으로 한 만여 명 정도의 이런 고용 창출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측면도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삼성전자 주가 좀 전망을 해보고 싶은데 그동안 반도체 업황이 나빴다고 사실 알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았고 워낙에 그 얘기를 많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업황에 대한 우려였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실적이나 이런 건잘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또 지금 나빠질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던 거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주가에 반영이 됐던 거였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좀 선반영이 됐다는 분위기가 있고요. 또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 수급도 좀 개선되는 모양인데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꽤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선반영해서 이제 주가가 빠졌는데 반대로 좋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이 나온다면 주가는 이제 반등세를 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 최근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면 올 1회 연중 최고치를 좀 썼죠. 96,800원 선까지 다졌었다가 지난 10월 중순에 연중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좀 반등 조짐을 보인 것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었거든요. 그 이유가 지난주에 시티증권 그리고 글로벌 투자 자문사에서 잇따라 반도체,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였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나 좀 살펴봤더니 그래도 당분간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은 지속은 될수 있다. 그렇지만 내년 1분기까지 바닥을 다지고 2분기부터는 수요 회복에 나설 수 있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1분기는 본래 이 메모리 반도체 비수기이기도 하고 이제 2분기부터 이 가격 하락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는데요. 여기에 또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쪽 반도체 투자에 대한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반에 무언가 새로운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장이 열렸다라는 분석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유안타 증권에서 유일하게 이달 들어서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크게 상향을 했더라고요. 11만 8천 원선까지 상향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또 2022년 내년도 실적치가 연간 매출액 한 6%, 영업이익 4% 증가세를 보일 것이고 2023년까지도 이 실적 증가세가 기대가 된다라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렇게 디램 업황에 대한 좀 긍정적인 그리고 회복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저점 매수를 권하는 곳도 많았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업황에 대한 이런 업황과 주가 급등에 대한 괴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기대치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것이 급등세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물음표를 던지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단기적인 기간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분석이 있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니시는 이혜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